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걷어올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내려옵니다. 아, 묘해요, 바람이 묘해요. 붑니다. 예. 잡았어요. 김상수의 호수비. 바로 삼성의 핵심 김상수의 호수비입니다. 와, 쟤는 저기서 안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아, 기가 막힌 캐치입니다. 잘 잡았습니다. 예.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네. 포구하는 김상수. 네. 7구 3루수 어, 잡아냈습니다. 1루 1루에서 박성민 나이스 캐치. 이야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박성민. 예, 또 하나 칭찬을 해야 될 건 어우 한 바퀴 돌고 나서 야 노스텝으로 다이렉트로 갔어요. 어. 깊은 타구 김상수 점프 1루 수비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또 한 번 보여주는 김상수입니다. 아웃이 쉽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부자옥도 지금 어려운 타구 송구를 잘 잡았습니다. 예. 정말 메이저리그급의 수비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김상수. 끌어당깁니다. 바운드가 높게 튑니다. 백핸드 캐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늘 대단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야마이코 나바로. 포수가 계속해서 몸을 날리면서 공을 막고 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백핸드로 잡았습니다. 나바로 1루 송구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볼넷에 대한 것은 레이저 빔처럼 날아갔던 타구를 채태인이 날아오르면서 잡아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조금 빗 맞은 타구에 대한 서두름. 네, 유격수적 유격수가 자 타이밍 캐치로 잡았어. 1루에 아웃입니다. 김상수의 좋은 수비. 중견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잡아서 김지수를 잡아내면서 아 정말 유격수 쪽에서 양팀 또 후수비가 나왔습니다. 오늘 라는 선수인데 네. 자, 최희섭 자 1루 쪽 자 백핸드로 나바로 잡았습니다. 1회 포스 아웃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가 됩니다. 야마이코 나바로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최태인 4-6-3으로 이어지는 저기서 속구하는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또 경살로 연결한다는 것이 기아 쪽으로 참은 의미한다. 좋겠어요. 근데 몰린 볼을 결국에는 지금 KTG가 공략을 해서 네. 맞춰냈고요. 이번 직선 타자를 했어요. 그죠? 아, 기가 막힌 다이빙 캐치네요. 4구 잡아당기 타고 3루 측 잡았습니다. 박성민 한 바퀴 돌아서 1루 나이스 캐치 아. 박성민. 야 이건 대단한 수비였습니다. 정말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4회 초 삼성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선 타 잡아냈습니다. 김상수. 이야. 아 기가 막히네요. 김상수. 손의 악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겁니까 이게. 아, 저 보세요. 참, 정말 멋있네요. 공이 안 빠. 와. 정말 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포볼 온 스트라이크에서 돌아당기 타고 유격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1루에서 더블 플레이 이닝 종료. 엄지 손가락을 지켜드려야지만 김상수의 좋은 수비. 앞서 이닝 종료의 순간 참 빠르네요. 네. 네. 정말 빨라요. 지금 보시면 타구가 상당히 강한 타구였는데 예. 이걸 잡아서 또 반대로 그렇죠. 타구가 오는 방향으로 그대로 돌아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연결 동작이 훨씬 매끄러웠고요. 정확하게 또 송구로 연결해주는 그 6구 좌측! 어! 야 유격수! 김상수! 파이어플레이! 아 진짜 이건 뭐 완전 감각적인 수비였습니다. 진짜 환상적인 수비네요. 떡 벌어주는 수비네요. 진짜 진짜 거미손이네요. 아 이걸 처리를 합니다.
누가 또 박영택 선수. 자, 주자가 뛰었습니다. 죽였어요. 껑충되면서 김상수가 잡아갑니다. 태극까지 삼성의 오늘 수비가. 네. 네. 삼성은 원래 수비가 네. 좋은 팀이고. 박영택 선수의 타구에서 주자 뛰었는데요. 이게 잘 맞은 타구였는데 김상수가 껑충되면서 직사타로 막아내버렸습니다. 잡아당입니다. 3유안. 이야. 박성빈. 자, 나이스 캐치. 멋진 주문을 보여주는 박성빈입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캡틴입니다. KTV 스파츠입니다. 투수는 타자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네.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 채태인 따라갑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채태인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투아웃.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지금 담장 채태인 선수와 관중분 지금 거의 펜스에 부딪히면서 잡아내는 채태인 선수였어요. 사구 잡아당깁니다. 야, 이루수 먼저 넣고 1루 1루에서 아웃이네요. 여기서 또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걸 나바로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타구가 굉장히 빨랐고 낮았거든요. 저 핸드링이 저건 쉽지 않은 핸드링인데 나바로가 해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배터리들은 지금 거의 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예. 밀어낸 타구 1루수 넘어지면서 잡아내는 채태인. 정말 멋있는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예. NC 다이노스의 첫 안타를 앗아가는 기가 막힌 수비가 밀어냅니다. 이루스 백핸드 나바로 여유 있게 1루 투아웃 잡아내서 1루에. 지금 마운드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핸드링이 오른쪽 1루수 구잡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안정된 수비를 합니다. 나이스 캐치예요. 어제 경기 사실 3루로 수비 위치 세이브로 달성했어요. 나바로 잡았습니다. 나바로 투아웃입니다. 네. 안타 하나를 나바로가 저지하네요. 그러네요. 네. 다른 투수도 아니고 임창용에게 안타를 만들어낸다는 게 지금 보세요. 삼성의 이 집중력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번트가 떴습니다. 1루수 채태인 잡았고 자 어디로 베이스 2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낮은 공을 끌어당겼고 1루수 잡아내서 백핸드 플릭 아웃이에요. 자 명의 같은 수비로 채태인이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6구 나바로 다이빙 캐치 나이스 캐치. 와 나바로 선수가 날렸어요. 몸을 날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이스 캐치 나바로. 이후에 첫 출전하고 있는 김강민 높은 공 따라갔는데 투수키 넘겼습니다. 유격수 김상수 잡아서 글러브로 넘겨줍니다. 아웃입니다. 진규 명기 많이 나오네요. 김상수 선수의 지금 글러브 핸드링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김상수 선수의 글러브 토스인데 자, 번트를 했고요. 채태인 잡았어. 채태 선수의 어떤 빠른 판단과 좋은 몸 돌림. 파울이 돼도 상관없이 선상으로 됐어야 돼요. 그럼요. 지금 되는 목적만 있었어요. 자 몸을 맞췄어. 잡았습니다. 김상수. 김상수가 날았습니다. 기가 막힌 수비네요. 오늘 삼성 라이온스는 호수비가 두 개가 나왔는데 잘 맞춘 타구 기가 막힌 수비로 끊어놓는 김상수. 내가 뭘 낚아채듯이 예. 걷어들입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밀어서 이루수 나바로 다이빙 캐치. 멈춰놓고 1루 아웃입니다. 오늘 나바로가 여러 차례 호수비를 선보입니다. 큰
걸음을 내디디면서 몸을 날리는 수비. 나바로는 오늘 참 예. 좋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1호수 나바로 잡았어요. 일로 일루에서 오세요. 나바로의 멋진 수비. 수비 능력은 항상 봐도 기가 막힐 지경. 그렇습니다. 예. 기가 막힌데 왜 저런 선수들이 빅리그에 못 갈까? 수가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날카로운 타고 3루수 잡았습니다. 환상적인 수비가 나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웃.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하나를 지웠던 멋진 수비 장면. 아, 거의 글러브를 뚫고 지나갈 기세였는데 워낙 강한 타구였어요. 예. 허도환 선수는 매우 아깝게 됐지만 예.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 점을 막아냈으니까요. 박성민 선수가 다시 바깥쪽 낮은 코스입니다. 밀어친 타구 1루수 채태인 잡고 이닝을 마감시킵니다. 아, 엄청난 스트레치입니다. 네, 거의 축구의 골키퍼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점프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이 플레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참 그때는 5와 3분의 1 이닝 동안 단 안타 4개 맞았고 3루 잡았습니다. 박성민 일러나서 일로 일러서입니다.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는 박성민. 그러게 말입니다. 박재성은 아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수비 하나 정말 컸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잘 맞췄는데요. 깔려가는 타구였는데. 참 이 재밌는 동작이 많은 박성민인데. 3번 타자는 성범. 변화가 맞췄습니다. 1강 1루수 잡았습니다. 조동희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참 잘하네요. 기가 막힌 수비로 승리 아웃을 네. 만들어주는군요. 12구까지 가는 접전 펼쳤고. 밀어낸 타구입니다. 애매한 위치 애매한 위치. 잡았습니다. 1루수 김태 지금도 정직하게 갈지 가다가 떨어뜨릴지. 강긴 타구 라인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네. 1루에서 이닝 종료됩니다. 지금은 한상훈이의 노림수가 좋았는데 정말 아쉬운 타구네요. 예. 예. 스트라이크. 자 번트 됐는데 지금 직접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수갑 다시 1루 선고 아웃입니다.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 서건창이 된 번트가 조금 라인 드라이브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건창은 조금 더 빨리 복귀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아웃 1루 상황이 순식간에 지금 투아웃의 주자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